2020년도 수능 특강 영어 22강의 2번 무관한 문장 문제였습니다. The French government, 프랑스 정부는요, utilized라는 것은 활용하다죠. Skiing이니까 스키를요, 뭐로써요? As a part of its strategies니까요, 전략으로서 쓴 거예요. For regional development니까요,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In the post Second World War economic reconstruction이니까요. 세계 2차 대전 이후 경제 재건축, 즉 경제적 개발을 위해서 스키를 활용했대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스키를 긍정적으로 활용을 했는지를 이제 예시를 들겠죠. 1번부터 그럼 보시면 purpose, 목적에 의해서 built, 만들어진 ski resorts, 즉 스키 팩토리즈, 스키 공장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근데 as가 because로 썼습니다. 이게 또 이유예요, 이유. 왜냐면요, 왜 스키 팩토리라고 불렀냐면요, some tourism, 몇몇 관광업과 recreation researchers, 오락거리 연구자들이 labeled, 붙였기 때문에 그래요. them, 그 시설 설비들을요. 뒤에 또 나옵니다. 그렇게 붙인 이유가 뭐냐면요, Because of their emphasis, 강조했기 때문에 그래요. 뭐에 대한 강조냐? The mass accommodation이니까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이었기 때문에 스키 공장이라고 불렀어요. Of skiers, 스키 타는 사람들의 많은 숙박 수용과 construction from glass니까 유리, concrete, 그리고 강철로 위에 만들어진 건데요. 이게 왜 만들어졌다고? were built, 만들어졌기 때문에 붙여졌는,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져서 건설 때문에 이름이 붙여진 그 스키 리조트들이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입니다. were built, 지어졌대요. 언제요? 1950년대 말에 뭐하기 위해서? 지역의 발전을 돕기 위해서요. 즉, 지역 발전 그대로 내린 겁니다. 문제 될거 없어요. 그리고 여기 스키 리조트가, 됐었죠. 스키 타는 사람이 스키 리조트를 얘기하는 거였고요. 소재도 자연스럽게 연결이 됐죠, 그렇죠? 그리고 여긴 지워도 되겠다. 얘는 필요 없어 보니까. 요거는 필요 없는 거였어. 그다음 볼게요. 어쨌든 스키 개발을 하고 있다. 스키 리조트를 만들고 있다는 얘기고요. The combination, 조합이죠. Of demand, 수요의 조합인 건데요. Growing mass leisure 하니까 mass accommodation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겠네요. 점차적으로 커지는 많은 사람의 여가 계층이죠. 여가 계층과 regional development 또 나왔죠. 지역 개발의 기회로부터 오는 수요의 조합이 한마디로 사람이 바라고 지역 개발도 해야 되니까 그러한 현상들이 has driven 이끌어 왔대요. Similar transformations, 그러니까 비슷한, 유사한 변형들을 이끌어왔죠. 많은 세상의 사내 배경으로 하는, 그렇죠? 사내 배경으로 하는, 근데 뭐를 위한? For the purpose of recreation and tourism이니까 recreation tourism이, 여기서 tourism 나왔고요. recreation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목표로 산이라는 건 스키에 연관되어지니까 산의 부분에서 많은 변형이 생겨왔대요. 한마디로 스키 리조트가 여기저기 생겨나고 있었다라는 거죠. 뭐 때문에 지역 개발과 그 다음에 점차적으로 사람들이 증가하는 수요 때문에요. 그럼 역시나 스키장 개발이 지역 개발인 거고 그게 사람들이 원하는 거다. 자연스럽게 긍정적으로 이끌고 있어요. This development, 이 개발이요. 여기도 역시나 개발을 받고 있고요. 이 개발이 demonstrates, 설명하고 있대요. How, 어떻게 previously, 이전에 unused, 사용되어지지 않은 nature, 자연이 may become a resource, 자원이 돼 왔는지를 설명한대요. 어떤 자원이요? 여기서 나왔죠? 경제의 기회라는 것은 경제적인 그 개발의 기회라고 나와있었죠. opportunities까지. 그럼 여기 경제 개발의 기회를 제공해주는 자원이죠. 자원이 되어 왔는지를 설명해 준대요. 한마디로 스키장의 개발이 계속 일어나서도 그게 자원의 개발이다. 경제 개발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다 긍정적인 얘기인데 갑자기 여기 보시면요. 과도한 건설의 부담감이라는 것은요. 누가 봐도 마이너스거든요.
일단 4번이 오답일 확률이 정말 높고요. 5번만 부정형이 되면, 5번이 부정형이 된다면은 4번이 문제가 안될 수도 있긴 있어요. 너무 개발을 하다 보니까 그 개발의 부담감 때문에 환경이 파괴된다더라. 그렇게 글을 쓸수 있기는 하지만 여기서 안 되는 이유는 5번도 이제 긍정문으로 흘러갈 거예요. 이제 살펴봅시다. 그래서 과도한 건설 개발의 압박감이, 주된 압박감이 산에서 개발의 압박감은 is investment plans니까 투자 개발 계획 때문에 그랬어요. For the expansion of ski resort니까 스키 리조트의 확장을 위한 무분별한 개발 때문에 지금 환경이 파괴가 된다, 부담이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근데 5번을 다시 오면 this process 하면 그건 부정적인 얘기가 나와야 된댔죠. 그 과정이, 그 개발 과정이 emphasizes 강조하는데요. that nature 그 자연을 강조해준대요. only 여기 대디아구나. 대디아. 대디아를 강조하는데 자연만이 오직 becomes 될수 있는데 자원이 될수 있어요. 언제요? 인간의 가치가 그 자연 위에 놓여졌을 때요. 전형적으로요. 시장을 통해서요. 근데 뒤에 보세요. 그러므로 acquiring an instrumental value니까 중요한 가치를 습득하게 된다는 건 장점인 거죠. 그렇죠? 스키 리조트가 인간의 가치에 의해서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거였어요. 근데 그 중요한 요소란 예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중요한 요소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4번이 틀렸죠. 4번만 부정문이고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글이고요. 1, 2, 3, 5번 다 긍정적인 글이었었죠.